잘 들려요? 잘 들려? 노이즈는? 없어요? 아. 게임 소리는? 띡띡띡 하는 소리 들리죠? 띡띡띡 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자.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밀크 200ml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이즈 들려요? 느라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게도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네이션 소리는 어때요? 크기는 도네이션 소리는 적당해? 맞다. 보라색만 났어. 아. 도네이션 소리가 딱 좋아? 딱 좋으면 안 되는데. 도네이션 소리가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작게 들리거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7299님 3개월 구독합니다. 도네이션 소리가 좀 작아? 아, 크다고? 인게임 소리가 작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딜립은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게임 소리. 놀랍게도님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다 괜찮아? 목소리랑 이게? 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도네가 커졌어? 도네가 약간 큼? 시자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도 커요? 지금도 크겠지? 나한테 비슷하게 들리니까. 마이크로 들어가죠 지금. 금방 가요. DDJ05157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주식도 만들고 마무리 세팅은 아아아아 오오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메일이 와가지고 이거를 옛날 거를 다시 해봤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다시 이걸로 끼는 과정에서 구조가 베이비 페이스가 있죠. 베이비 페이스가 있잖아. 이거를 USB로 연결했어. 그 말은 이 베이비 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송출컴에 보낸다는 거잖아. USB로. 그쵸? 그러면은 이 베이비 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해. 그럼 마이크에 들어가는 입력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송출컴으로 USB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내 마이크 들어간 정보를 스피커를 꽂으면은 스피커로도 나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내 마이크 정보가 송출컴으로 가서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고 그쵸? 근데 놀랍게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쪽 게임 정보는 안 넣었어. 아니 게임 사운드는 안 넣었어. 그림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자, 그림판입니다. 그림판이야. 자. 컴퓨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죠. 게임 컴퓨터. 이거는 컴. 이건 송출용 컴퓨터. 그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나는 방송을 하려면은 게임 컴에 게임컴에 있는 정보를 여기로 집어넣어서 이 송출컴에서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각자 집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투컴을 쓰는 거지. 왜냐하면 게임컴에서도 송출 프로그램을 써서 다이렉트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마이크를
이건 오디오 인터페이스. 승우 아버님이 주신 거. 승빠가 주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이렇게 있죠. 이거를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해요. 그럼 내가 심청맨이 턱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마이크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간 정보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송출컴을 연결해. 그쵸?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혜성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도 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입력이에요. 이쪽으로 내가 여기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집어넣는 거고, 뭐 여기로 내가 마이크 든 거를 뽑아. 스피커 스피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그쵸? 이런 상황인데 게임컴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정보를 여기로 넣으려면은 여기에도 캡처보드라는 게 있어요. 김도영이 준 거.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캡처보드라는 거지. 외장하드. 그래서 게임컴의 정보를 집어넣어. 이거는 이미지 정보죠. 이미지 정보를 집어넣어서 여기로 다시 넣어. 그쵸? 그럼 그래픽적인 게 여기로 들어가고 마이크적인 게 이렇게 들어가. 근데 여기 있는 오디오 정보를 난 그전에는 믹서로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여기서 합쳐가지고 보냈단 말이야. 근데 베이비 페이스에 입력 여기다가 연결을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롤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말은 게임컴에서 보낸 소리에, 아니 이 이미지 정보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그쵸? 그러면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한가?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다이렉트로 여기랑 연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연결 상황이. 근데도 게임 소리가 다 들어가요. 소리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웃긴 게 이제 메인컴에 있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안녕하세요. 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버전 와일드 리프트를 소개하고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왜 그런 거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런 거야? 나는 여기 직접적으로 이 게임컴에서 여기다 넣은 게 없는데 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조절 안 됐다고요? 아 나만 조절되는구나. 아 나만 스피커로 조절되는구나 지금. 아 아웃으로 조절한 거는 스피커 소리를 내가 그냥 조절한 거였어. 미친.
그러면은 내 목소리도 커져요? 지금? 목소리도 커져? 아니죠? 내 목소리도 커졌어요?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작아졌어? 안 작아졌죠? 이거는 그냥 스피커 소리만 키우는 건데? 그러면 인에서 닿았는데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연결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했어. 전에 있는 믹서는 여기다가 오디오랑 다 게임 소리랑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한 번에 조절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래서 필요한 건가 보다 했는데 마이크를 두 개 썼는데 하나만 지금 쓰려고 마이크 두 개 고장나서 전에 거 고장났어. 아 믹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게 있고 지금 설정이 똑같아요 연지수님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왜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이크를 중간 다리를 거쳐서 깨끗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방송에 송출되는 게임 소리를 스피커로 그대로 들으면 게임 소리가 존나 크다. 마이크가 지금 노이즈가 있는 거는 증폭을 심하게 걸어서 그래요. 원래는 이게 한 40 돼야 돼. 이 정도인데 이러면 깨끗하죠. 작아지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노이즈가 뭐냐면 지직거리는 거, 잡음. 목소리 돌려도 반토막 나지.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여기 가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잘 들려. 그리고 컴프레서 기능은 승우아버님이 아직 잘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한번 봐야 돼서 지금 그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모를 것 같고 쌤박은 제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왜 쌤박을 욕을 해. 아아아아 이렇게 크게 하면 놀라시죠.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이게 컴프레서가 있어야겠는데 이 기능을 찾아봐야겠네요. 혹시 이거 띄우면은 컴프레서를 내장 기능에 컴프레서가 있어요? 이거 딤이 뭐야? 딤이 뭐예요? 아 소프트웨어 안에 딤이 안 들리게 하는 건가? 딤이 소리 없애는 거네? 방금 안 들렸죠? 어 소리 안 들렸고 그럼 내장 인터페이스를 열어볼게요. 컴프레서 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윈도우 캡처 열었거든요. 여기에 컴프레서가 어디 있어요? 적으실 때 이게 지금 마이크거든. 내가 말할 때마다 올라가잖아. 이게 한 여기 위에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들리는데? 아 이걸 올리면
빨간불 뜨는데? 쇼로 홀드. 스레쉬 홀드래. 마이크에 꽂으면 스레쉬 홀드?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마이크를 하나 사야 하잖아. 근데 제가 스피커로 켜서 듣잖아요, 소리를. 근데 스레쉬 홀드가 어딘지 몰라요. 다이내믹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쓸 거야. 전에 있던 마이크 같은 걸 쓰려고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인당 하나를 갖다 줘야 돼. 여기에는, 여기에 보이는 건 일단 없고. 구글링 해봤는데 베이비 페이스 프로 모델에 컴프레서 없다고 함.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컴프레서를 걸 수가 있어요. 필터를 통해서 말이죠. 없네? 안 되네? 저 오디 필터를? 소음 노이즈 게이트? 아, 갈비 한쪽 밥죽당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노이즈 게이트를 열어. 소음 억제 켜. 소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게임 소리가 합쳐져 가서 게임 소리를 컴프레서를 걸어가지고 안 했는데, 아, 게이트는 들어오기 전에 한 거야. 게이트는 빼고 소음 억제만 기능을 켰거든요. 그리고 압축 방식이 이제 컴프레서겠지? 그러면은,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없네. 이응이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자. 여러분들 죄송. 마이크 OBS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소음 억제를 놨고 소음 억제를 놨고 압축을 했는데 아! 이게 컴프죠? 아! 막혀요? 아! 안 시끄러? 압축비는 2 정도 하래. 2.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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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끄러? 허! 아, 좀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3. 허! 허! 토탈 믹스에서 터진 상태라 게인 줄이고 컴프레서 올려서. 아, 이미 토탈 믹스에서 컴프레서 걸린 거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감자탕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나 당장 화요일날 방송을 해야 돼서 지금 여유 있을 때. 아, 토탈 믹스에서 이미 터져가지고 컴프레스로 줄여도 안 된다. 코에이 988님 102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캡처보드는 뭐였더라 이름? 김도보드인데? 회사는 아버미디아. 마이크는 잠깐 임시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아! 어, 뭐 대충 됐다고 치고 그러면은 닫기를 하고 김카도님 103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도우를 아니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를 지우고 그러면 여기서 소리를 좀 더 올려도 되겠다. 그치? 소리가 시끄럽 안 거하다니까 70을 넣어.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벌써 빨간불 뜨자. 아 이건 뭐 위에는 뭐고 아래는 뭐지? 인풋 인풋 게인 라이트. 아 위아래 이거구나. 아 이거를 줄이고 이거를 줄이래. 아 그러지 안 터지게 하려면은 이거를 한 40으로 하고 그쵸? 안 터지게 하려면 40으로 하고 컴프레스에서 게인값을 올려라. 게인값을 올려볼게요. 아 증폭을 걸어야겠지? 게인값을 올린다는 게? 아, 아, 게인을 올려야 된다고? 게인이 없는데? 필터에는? 개인이 없어.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OBS를 인식을 못하니까. 아씨. 또 그럼 디스플레이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참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크 보조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최대인데? 이게 최대야. 이게. 이게 최대. 그러면 증폭을 걸어 여기다가? 오른쪽에 출력 증폭이 어딨어? 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좀 세게 하라. 3으로. 아, 그러면 되나? 편한? 편한? 괜찮아요? 그러면 한요 정도 띄고 한다고 쳐봐. 임계값을 더 달이래. 낮추고. 어때? 하이컷 90으로 하래. 하이컷이 뭐예요? 임계값이 90이야? 해제값을 200. 200. 입력해버렸네. 그러면은 놓고 줄이자. 임계를 임계가 스레쉬홀드야. 그 말했던. 그럼 이 정도 하고. 임계가 왜 이게 안 됐지? 25? 이게 0인데? 25. 아래로 가네, 얘는. 25. 25고. 그리고 해제 뭐 이런 거 냅두고 비율은 올려요? 지금 딱 좋아? 그럼 딱 좋을 때 소음 억제. 이건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5 여기 넘어가는 거는 3분의 1 비율로 압축했네. 이거 올릴수록 더 소리가 압축이 되겠네, 먹먹하게. 피크가 안 뜨지. 지금 오른쪽에도 여기도 안 뜨잖아. 빨간색 그죠? 왼쪽에도. 좀 뜬다. 조금 더 너무 크게 하면. 높은 음 말고 크는. 그러면 빨간색이 좀안 뜨거든, 지금? 그럼 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더 줄일까요, 이 게인을? 한 40, 30까지 갈까? 이거 원래 30까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리 크기는 어때요? 먹먹해? 평상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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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증폭을 올려. 25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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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개인을 이거 너무 낮췄나봐. 그럼 35. 이거 분명히 이 안에 증폭이 있을텐데 OBS를 쓰네. 아! 크게 낼 때 작게 낼 때 갭이 너무 커다. 증폭 18로 해. 어때? 이 정도 어때? 또 너무 작지 소리가. 임계값을 더 올리면 갭이 준다. 근데 이거를 이만큼 이걸 올릴수록 컴프레서가 관여한다는 거잖아. 그지? 이만큼이 차이가 나면은 컴프레서가 관여한다는 건데 위조가 되는 거네. 계속 더. 안 관여한 거야? 뭔 말이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그럼 20에 출력 증폭 20에 임계를 낮춰. 한 25로. 최대 출력은 0이야. 아 그럼 이걸 더 줄여볼까? 30까지 가볼까? 왜냐면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얘가 증폭을 시켜줄 거 아니야. 위로 올려줄 거 아니야. 임계 28에 비율 4? 이러면은 내가 조그맣게 말해도 더 올려주지. 그러니까 먹먹하게 압축을 해주잖아. 작은 건 크게, 큰 건 작게. 그러니까 임계를 더 낮춘다는 거는 조그만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 대신 좀 소리가 너무 많이 적용이 되면 먹먹하잖아. 그치? 먹먹해?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소리가? 답답해? 임계가 높아서인 것 같아. 아니 비율이. 비율하고 임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28로 하고. 28로 하고 비율을 오오오오오 지금 이 정도? 근데 작아요? 소리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에 임계 21에 아니 25 소리는 이걸 낮춰서 그렇거든? 40으로 복구해? 요 정도? 그러면은 소음 억제. 이거 소음 억제를 빼볼까? 이러면 어때? 소음이 있어? 큰 차이 없어? 뺀 거야. 이거 소음 억제는 롤을 키고 해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왜 이거 인식을 못해? 지금 메인 컴퓨터를 이렇게 해줘야 인식을 하네? 왜 이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소리가 되게 조그맣게 돼버렸네. 여러분들은 잘 들려? 나 완전 안 들려. 왜 그러지? 이게 잘 들린다고? 모니터링 사운드를 올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작은 거였구나. 깽깽이 발로 갈까요? 자, 내 말하고 자 소리랑 어때? 괜찮아? 괜찮고. 근데 여기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필터로 소음 억제로 꺼. 이러면 똑같아? 뭐가 좀 작아? 마이크랑 이거랑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은 소음 억제를 안 해야겠다. 여기서 EQ를 만져줘?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게임 소리가 좀 작아? 배경음이 없으면 노이즈가 들림. 퀄리티가 후져졌어. 소음 억제는 갈통님 스피커에서 게임 소리를 타고 들어간 뒤 억제를 끄고야 차이가 느껴질 거야.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이야. 소음 억제를 그러면 키고 키고 이 정도로 키우면 지금 노이즈가 많이 껴요? 소음 억제 노이즈 게이트인데 컴프가 위에서부터 눌렸다면 노이즈는 아래서부터 누른 거예요. 작은 노이즈만 없으시고. 노이즈 게이트랑 그건 뭐예요? 소음 억제의 차이는? 눈쟁전자를 어떻게 불러요? 모르는데 눈쟁전자를 모르는데 모르는데 결혼식에 어떻게 가요?
오히려 좋죠. 엄마 이게 이게 어? 지금이다. 어? 마음의 눈으로 봐라. 아, 테스트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방송할 수 있게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됐고. 근데 이게 왜 캡처보드가 이렇게 느려졌지? 반응이? 메인 컴퓨터 소리를 억지로 띄워서 그런 건가? 지금 마이크가 나한테 되게 지금 재지게 들리거든? 나 지금 되게 재지게 들려. 귓말 보라고? 윈도우 볼륨 지금 80으로 나는데? 아 이렇게 80 윈도우 볼륨 70으로 해. 여기도 70으로 해. 그리고 OBS에서 데시벨 줘서 맞춰. 에버미디어 캡처보드 쓰는데 OBS에서 5데시벨 정도 키워놓고 사용. 그렇군. 이쟁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두 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2개월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지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건드렸고. 아 지금 막 터지거든? 터져. 이래선 안 돼. 터져선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끝냅니다. 이걸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합니다. 입구에서 바꿔. 소리가 일단 난 지금 디스코드에서 아니 그 OBS에서 재지거든? 난 개인적으로 증폭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재죠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안 재죠. 베이비 페이스에선. 근데 여기선 재죠. 지금 빨간색이야.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냅둬. 증폭을 좀 줄이자. 잠깐 일단 줄일게요. 잠깐. 이게 원래 여기 베이비 페이스를 다 해놓고 올라가야 돼. 그치? 안 그러면 다시 이게 또 돌아가야 되잖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구로 가. 입구에서 개인 데시벨. 이게 그거잖아. 로우, 미디움, 하이. 파란색이 하이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입구를 키라고요? 입구 온이 뭐야? 이렇게 하면 온 아니야? 아, 입구 온. 입구 온 했어요. 입구 온 했고. EQ의 저음을 깎으세요. 이 게인을 깎으면 될까요? 깎았어. LC를 켜세요. 켰어. 이건 보통 개인 취향이잖아. 국룰 알려주세요. 국룰. 이건 로우 컷이네. 맞네.
국룰. 아니 뭐 국룰 있잖아. 뭐 이거 아까 그것처럼 컴프레서는 뭐 2.5에 뭐 LC는 20을 100끝으로 올려요. 20을 20이 없는데? 100근처로 올려. 이렇게 하는 거야? 20 옆에 왼쪽은 깎이는 비율. 로우 컷 굳이 해야 됨? 아 프리셋에서 고르래. 그래 그게 좋겠다. EQ 프리셋 팩토리에서 EQ 옆에 뭐 뭘로 할까요? 아, 안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 메뉴를 보고 있어. 이 프리셋을 눌렀어.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네 이 창이.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팩토리에 뭐 뭐가 있냐면 로우 프리퀀시 이펙트 베이스 드럼 심바이스 라이브 보컬 마이크 보이스는 없어. 다 악기야. 텔레폰 있어. 텔레폰 해볼까? 텔레폰 어때요? 텔레폰 이게 텔레폰이야. 안녕하세요. 텔레폰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보컬 마이크. 안녕하세요. 라이브 보컬 마이크예요. 반갑습니다. 전화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준석이 친구인데요. 준석이 있어요? 밤늦게 전화하지 말라고요? 예의 아니라고요?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피크는 뭐지? 피크. 이게 피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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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는 안 들리니까 너무 열받네. 그리고 모던 베이스 테러블 트래블. 아 그리고 클래식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치폰스 컴펜세이션. 아아아아 싼 전화기래. 아 휴대폰으로 들어볼까? 근데 여기 또 여기를 들어갈까봐. 60Hz 이하는 사람 목소리 거의 없어서 다 깎아도 되고 만 이상도 사람 목소리 없으니 다 깎으면 깔끔합니다. 아 그래? 60Hz 그럼 이거 60Hz 깎아? 이거? 60 깎았어. 라이브 보컬 가? 아, 저 라이브 보컬. 알았어. 라이브 보컬. 라이브 보컬은 80 이하로 깎는다. 라이브 보컬로 하고 됐어요. 이러면은 대충 완료? 석세스? 160Hz는 깎아줘야 돼요. 전진기 노이즈가 그쯤이라. 이건 100이 아닌데? 24dB인데? 해볼까? 근데 이거 24까지밖에 안 돼. 이거
이게 LC 옆에 있는 거. 100은 비트라고? 100은 비트라는 게 뭐야? 아,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10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24 옆에 80 돼 있는 거 그걸 100으로 하래. 참나. 100으로 바꿨어. 콘텐가? 레드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이었는데 60으로 바꿔? 그리고 이거는 24는? 이건 너무 낮아. 원래는 기본값은 80이었어. 이거는 24는 그냥 냅둬? 아 냅둬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겠지. 40 입구 대충 얼추 된 것 같은데? 그죠? 아다트 34를 안 12로 하면 바꾸면 소리 나요. 아다트 34 이거요? 페이드 아래. 아 이거 안 12로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안 들리는데 나한테? 아아 아. 마이크 바꾼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로 한 거. 아아 안 들려. 나는 안 들려. 여러분들은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는 게 맞아요? 다시 아다트 34로 안 해도 돼? 넌 듣지 마. 방금 잘 참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안 이건 상관없죠? 안 바꾸는 건? 이렇게 하고 오케이 끝. 그만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인도 캡처 빼고 롤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있는 오디오를 여기다 굳이 안 해도 되죠? 굳이 오디오 뭘 바꿨으면 말을 계속해야지 됐어 하고 입 닫고 기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나 그림 하나 그려줄까요? 뭐 그려줄까요? 페이더 좀 올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다시 끄냅니다. 이거 아닌데 페이더를 이게 페이더 아니야? 이거? 이거 올려달라고? 이거야? 페이더가 뭔데? 아, 아. EQ를 꺼내. EQ를 꺼냈어. M 파란색 뮤트.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 오 이 하 오 이 하 오 이 하 오 이 하 오 이 어, 오,
이 이렇게 하면 돼? 엠 옆에 S 눌러봐요. 눌렀잖아. 팀도 풀어라. 팀. 자,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팀이 뭘까요? 팀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말한 거야? 이거? 팀? 이거? 아. 팀 풀었어. 다 풀으래. 할 거 없대. 했어. 아. 어때? 됐죠? 허, 오, 이. 허, 오, 이. 자, 됐어. 김도영 하나 그려줄까? 김도영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건 컴퓨터 투컴 세팅. 김도영? 아, 승우 아버지나? 승우 아버지를 사진 하나 띄워놓자. 승우 아빠. 승우 아빠 저격 뭐 이런 거 뜨는데? 보통 이런 얼굴이죠? 아씨. 이게 팔자 눈썹이야. 좀 약간. 아, 후원 감사합니다.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봤잖아 내가. 코가 이렇게. 입이 오물오물 입이야. 그리고 이거 한번 떨어지고 이제 나이로 인한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여기에 지우개로 지우면 모자가 뭐야 이거? 나 뭘로 있었지? 아, 브러쉬로 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특징. 이렇게 떨어져, 머리카락이. 이런 스타일 알죠? 이런 스타일의 그 주변에 친구 있잖아. 이런 스타일로 떨어진 머리카락.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오늘 수염 자국이 좀 이렇게. 뭐 귀가 좀 약간 좀 당나귀 귀. 그리고 이렇게 있고
애교살. 코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 이렇게 넣고 안광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아 됐다. 이번에 승우 아버지죠. 이렇게 별로 안 똑같다. 이렇게 승우 아버지 여기가 이제 또 머리숱이 좀 약간 갸냘프거든요. 이렇게 갸냘픈 걸 표현해야 돼. 윤수영 같은데? 그리고 여기 김포 승우 아버님 하나 딱 그려드렸고 뭐 또 하나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저장 승우 아버지 김도 김도형 저 한번 그려줬죠? 와 진짜 어떻게 이러지? 이거 봐 저 가지각색이야. 이거 봐 이거 오랍쇼? 엔티티 좋아 매튜 개새끼 분노의 양치질. 야 진짜 방송 진짜 열심히 하신다. 나 반성된다 나 진짜로. 이게 스트리머지. 봐봐 맞지? 이게 맞지? 이거 진짜 반성된다. 그만 봅시다. 뭘 계속 봐. 젊은 시절 때 김도영 그려드릴게요. 나 이때 봤어. 딱 이때쯤 본 것 같아. 이 다음판 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혁준상 무슨 뭐 하스스톤 대회할 때 그때 아니다. 식빵님 뭐 방송하실 때 그때 하면서 그때 처음에 인사했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김도영은 얘가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잖아. 눈은 착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눈이 착해. 그러면서 코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했고 문제가 여기가 문제거든. 인중하고 입이 굉장히 좁아. 그래서 이런 느낌에 여기가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죠? 이러고 있는 느낌이 많아. 근데 그거는 인중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김도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눈까지는 선해.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죠? 관상학적으로 좀 광기가 보인달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코가 이쁘거든.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죠. 보통 좀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일 특징적인 거예요. 김도영은 머리 때문에 그리기가 쉬워요. 이런 좀 약간 좀 뭐랄까 보통 사람 머리를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야. 좀 속이 좀 보인다랄까? 이렇게 알이 이렇게 딱 튼실하게 여기 알이 딱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때 내가 좀 과장을 했어. 내가 아니 과장이 아니지 축소를 했어. 원래 그거보다 알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여기 힘줄이 있어. 이 형이 여기가 그리고 되게 맨들맨들해. 반질반질해가지고 여기 역광 역광이래. 여기 아래 그림자 뭔지 모르겠는데 힘줄이 막 계속 올라와 있고 여기서 털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이동 어떻게 해 이거 이동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머리카락에 살짝 붙었어. 힘이 없이 그리고 귀가 잘 멋있는데? 잘생겼는데? 귀가 여기 한 이쯤에 이렇게 있고 이게 진짜 난 이게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 입 이 도형의 이 항문입 이게 도형이지. 이렇게 하면 도형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도형이야. 이게 아 이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이거 나 잘 그려드리지 않았어? 솔직히? 그 코난 그 탐정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장 김도영 또 뭐 누구 또 그려드릴까요? 한 명만 그리고 갈게요. 나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나 세팅한다고 해가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 있는 그대로 나 복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철면수심? 철면수심 하나 그려드려. 이거를 주로 밀더라고. 남미에 생긴 일. 나랑 찍은 것도 있네. 종수는 이거지. 이거 좀 그 연예인 유퉁님 좀 느낌에 후원 감사합니다. 풍형 일단 이거 근데 오늘은 이게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눈썹이 굉장히 진해. 얘가 진짜 눈썹은 오죠.
근데 얘가 이런 눈썹이 아니고 일자 눈썹이야. 일자. 이렇게 일자 눈썹. 그리고 눈이 커. 전형적인 그 아저씨 그 있죠. 아저씨 눈꼬리 이렇게 아래로 빠져. 그리고 검은 자이가 좀 커요. 무섭게. 아오니가 검은 그게 있잖아. 그리고 코가 엄청 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무서움을 더 유발시키고. 이게 아무래도 살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이게 뚱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입은 조망마나타. 아 이런 느낌에 그래서. 전형적인 그 호사가의 그 얼굴. 이게 임팩트가 한 임팩트, 두 임팩트, 세 임팩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한 밀가루가 한 뭉치가 붙고 여기에 밀가루가 한 뭉치가 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조소를 하면 이렇게 찰흙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컨드 쭈형 말할 때 세컨드 임팩트를 말한 게 여기 밀가루 한 뭉치 두 뭉치 여기 지금 보면 사진 보면 한 뭉치 두 뭉치 이렇게 들어갔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밀가루 이렇게 한 뭉치 두 뭉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는 2017년의 철면수심이고 여기 세컨드 임팩트가 딱 들어가야지. 이래야 종수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종수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그 잠실컷 내가 거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잠실컷 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귀가 그러면서 하잔쓰음 이렇게 유형. 아 이거 좀 과하다. 아 좀 징그럽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그리고 여기서 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과했죠? 마우스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 정도만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죠. 목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가 상체가 크고 이렇게 크고 상체가 크고 종수가 이렇게 있잖아. 야,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종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단 말이야. 어? 위에는 이래. 근데 아래로 가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아래는 또 이래. 되게 다리는 또 각선미가 돋보여. 감사합니다. 얘 전형적인 태양인이야. 태양인. 태양 어떻게 쓰지? 태. 이건가? 아닐걸? 아무튼 태양이네요. 종수는 그리고 이게 완성을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종수
옥냥이도 이게 입이 인중이 좀 짧거든. 김도영 그 아까 내가 하면서 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고. 종수가 일단 화를 내면 멈추려고요. 종수가 못 참으면 다른 사람도 못 참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 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지. 그리고 색 이걸로. 이건 오른쪽 클릭하면 이게 색 2가 나오거든? 아니네? 아 브러쉬를 해야지. 딱. 이게 뭔지 아시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잖아. 머리 윤기 표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셋기로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수가 화낼 수도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 종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채영은 지울게요. 또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채영은 이런 거지. 장롱도 하나 그려줘. 옛날에 장롱 뭐 유행했잖아. 유행어 장롱. 장롱도 주인 닮았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고 2분 잡게 1차 임팩트, 2차 임팩트. 장롱 후원 감사합니다. 여 종수 어서 오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것도 장롱도 머리카락을 해주죠. 그리고 이게 만화에서는 국룰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막 이게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검은색이 겹쳐지면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좀 지워줍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좀 이런 걸로 이렇게 잘라줘. 국룰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그게 좋으니까 직관적으로. 후원 감사합니다. 태블릿을 쓰나 마우스를 쓰나 비슷하네요. 저는 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팅이 다 됐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 방송 그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휴방이고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쯤에 늦게 그 계획표 쓸게요. 안녕. 디디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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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감사합니다.
예절매님 천원 후원 뚜두둥 이응이응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커커커커커커커커 커닝시티 커커커커커커커커 커커커커커커커 띠리띠리띠 띠리띠리리리리리 커닝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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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J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